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갑작스럽게 이제 변하는 건데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종마다 나타나는 돌연변이 되게 다르고 특성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 특징적인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특징. 자 그러면 돌연변이가 뭐냐? 돌연변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돌연, 갑작스럽게 변이가 일어났다는 갑자기 뭐가 바뀐 거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되게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분명히 부인이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 흰 피부야. 왠지 다른 생각이 들잖아. 남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 어? 뭐지? 라는 생각이 훅 들 거 아니야.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매우 일치해. 나랑 매우 일치해. 50% 일치해. 이건 대체 뭔가 신의 선물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얘 눈이 뻘겠거든. 눈이 빨갛고 머리가 어릴 때부터 은발을 쫙 알비노라고 하는 돌연변이인데 돌연변이란 말 그대로 누구에게 없는 부모에게 없던 성질이 그 자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게 뭐다? 돌연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만 보자면 뭐랑 비슷해? 우성 사이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그게 뭐다? 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러한 돌연변이와 그냥 열성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이러한 특성이 무엇 때문에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하죠.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돌연변이는 뭘로? 유전병으로 발현이 돼요.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유전이 되는 병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세대를 거듭해서 나타나는 질병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유전병이 뭐에 의해? 대체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뭐야? 유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이 발현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해놓고 오늘의 내용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 사람의 돌연변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염색체에 이상이 있든가 혹은 유전자 자체에 이상이 있던가라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 첫 번째로 염색체의 이상에 대해서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염색 티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염색 개수가 뭔가 이상이든지, 혹은 아니면 염색 구조가 뭔가 좀 달라졌든지, 잘려나간다던가, 아니면 더 길어졌다던가, 아니면 자리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염색체 돌연변. 그거의 1번. 이거는 뭐가 있냐면, 자, 염색체 수 이상이 있어. 염색체 수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 수 이상도 또 나눠져. 뭐 복잡하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이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성 돌연변.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가 다르다라는 거지. 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일부 염색체가 이 이수성 돌연변이 뭐냐면 일부 염색체가 일부 염색체 수가 달라서 생기는 돌연변. 그걸 우리는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일부 염색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부 염색체에 의한 돌연변이를 크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는 배워요. 네 정도 배우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상염색체. 그치. 상염색체도 있고 상염색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해서? 상염색체의 이상에 대해서. 상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이수성 돌연변.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무 데 색깔이 따로 없고 상염색 이상으로 나타난 돌연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이 다운 증후군은 뭐가 나타나느냐? 21번 염색체가 몇 개냐면 3개야, 3개. 21번 염색체가 3개. 21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몇 개씩 갖고 있어. 다른 모든 염색체는 다 두 개씩 갖고 있는데, 상동 염색체니까 두 개씩 갖고 있는데 21번만 세 개야. 21번 염색체 세 개가 나타나겠고, 왜 세 개냐라는 거지. 왜 뜬금없이 세 개가 나올까? 일단 다음 증후군은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냐. 일단 손발이 뭉툭해. 손발이 뭉툭하고요. 그러니까 짧고 뭉툭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개구리 눈이에요. 약간 우리가 이제 이 눈을 그려보면 약간 어떤 눈 형태냐면 약간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눈. 그러니까 딱 보면 다한증후군이 아, 저 사람 다한증후군인데 라고 알 정도로 그 생김새적 특징이 딱 나타나. 그리고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집니다. 지능이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이 다음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심장병 이런 순환계가 좀 약해. 그래서 좀 단명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다운 증후군의 특성이죠. 그 아침에 보면은 그 특수학교들 좀 있잖아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 다운 증후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길 가다가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랐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한 1,000명에 한 명꼴 그 정도로 그냥 자주 발현되는 경우가 다운 증후군인데,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원인이 되는 게 노산. 너무 늦게 아이를 출산을 할 경우에 이 다운 증후군의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마스크가 배고팠습니까? 자, 이런 게 다음 증후군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어. 이 에드워드는 어이 에드워드죠. 아,
역사를 이제 굳이 꼭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에드워드 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몇 번 염색체? 18번 염색체가 3개. 다음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염색체 3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유전병이죠.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눈과 그다음에 뭐 코입, 눈, 코입, 뭐 눈과 귀나 코나 이런 게 굉장히 작아. 이목 구역 되게 작고요. 이렇게 되게 눈 되게 작아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심각한 지능 장애가 있어. 맨날 에에에 하고 다니는 거야. 에에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염색체 3개가 돼가지고 이제 생겨나는 건데, 이제 여러모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아, 눈과 귀가 아니라 눈과 코네요. 아, 입과 코. 입과 코가 돼.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까지 있거든요. 관절이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이러한 질병인데,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터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터너 증후군. 여기는 다른 상염색체는 다 정상인데 이제 여기는 성염색체가 이상이지. 터너증후군은 어떤 식으로 발현해? X0야. X0. X0라는 얘기는 X염색체만 하나가 있어. 성별은 뭘까요? 성별은 뭘까? 성별은 여성이에요. 여성을 가지고 X만 하나 있기 때문에 Y가 없어서 여성으로 발현되는데, 아무래도 X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호르몬 자체의 발현이나 이런 게 좀 여러 가지가 좀 불안정해. 일단 기본적으로 불임이고요. 기본적으로 불임이며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여성들 평균 165cm, 120cm. 키가 되게 작고 팔다리도 짧아. 이런 특성을 가진 게 터너 증후군. 키가 되게 작고. 근데 이제 뭐 길 가다 보면은 지금 키 막 이만하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키 막 되게 작으신 분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더라라는 거지.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시죠. 진이 언제 온답니까? 전 안 봤는데요. 온 줄 알았는데. 아, 저런 안타까운데. 앉아 계시면 책 보고 계세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 터너 증후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클라인펠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성형체가 X, XY야. 그럼 여기 성별이 뭘까? 그치, 여기는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2차 성징이 뭐가 나냐면 X가 두 개 있잖아. 그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발현된단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뭐 여성성을 좀 가져와. 이 여성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릴 때는 분명히 이제 생김새는 남자인데 2차 성징이 일어나면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성 호르몬도 이렇게 발현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막 이렇게 가슴이 커지고 뭐 골반이 이렇게 팽창하고 약간 여성의 모습을 가지는 남자가 됩니다.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시기가 사춘기 이후에 이런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면서, 또한 2차 성기 일어나면 여성은 뭘 시작을 하죠? 월경을 시작을 하잖아요. 있어요.
불임인데 생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가지고 있는 뭐 법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있었어. 그 어디 올림픽인지 뭐 육상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1등을 한 여자 선수가 있었어. 근데 2등이 계속 쟤 뭔가 약물 테스트를 해봐라. 도핑을 해보고 뭔가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다. 자기 2등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1등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왜 그 2등이 그렇게 했었냐면 이 사람이 클라이벨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XXY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지니까 분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좋잖아. 분위기 겉모습은 여자였거든. 왜냐면 영상을 가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클라이벨터를 이해를 한다면 꽃이 갈린 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전병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도 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왜 이러한 숫자 이상이 생기느냐라는 거지. 그건 바로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생식세포 형성 시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하나의 경우를 보자면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분열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아니, 비분리란다. 분리가 일어나야 상동 염색체가 각각. 그쵸? 상동 염색체 각각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리가 될 때 한쪽으로 이 상동 염색체가 쏠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쏠려 들어가게 돼. 쏠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쪽은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한 개가 안 들어가거든. 이게 이제 나중에 2분열 가게 되면 2분열을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네 개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텐데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각각 두 개씩 여기 들어가겠지. 두 개씩 들어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딱 한 종류의 염색체가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몇 개가 되겠어? 원래는 2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한 개 더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 그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여기도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여기는 한 개씩 빠졌잖아. 얼마가 돼요? N 마이너스 1. 여기도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 자,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2분열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각각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데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요. 상동염체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1분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쪽은 정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쪽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개씩 뾱뾱 들어갔어. 근데 이쪽은 어때? 양쪽에 분체가 분리가 안 되고 분체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버려. 그럼 이쪽은 전혀 없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몇 개? N 여기는 정상적으로 N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도 N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비분리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이수성 돌연변이라는 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하죠. 배수성 돌연변. 배수성 그러면 말 그대로 뭐야? 숫자가 뭐가 된다? 배수가 되더라. 우리가 보통 핵산을 표시를 할 때 N이나 EN을 표시를 하죠. 생기세포는 어떻게 돼? 사람의 염... 생기세포라고 한다면 N은 얼마가 돼야 돼? N은 이상 돼야 돼. 사람의 생기세포라. 애초에 생기세포 형성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상생세포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한쪽으로 그냥 쏠려버려 모든 염색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EN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EN. 우린 이거를 2배체, 3회면 뭐 3배체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되는데 3배체, 4배체 애초에 염색체 자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2배체.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반수체라고 불러요. 반수체. 2배체나 3배체를 형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반수체와 만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N이 되거나 혹은 2N이 만나버리면 4N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배수성 돌연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수성 돌연변 같은 경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물의 경우는 동물의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동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3N, 4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수정란 자체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다 사멸을 해버려요. 동물은 잘 일어나는데 식물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 일어나요. 식물은 발현율이 되게 높은데 식물은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면 육종에 이용합니다. 육종이 뭔 줄은 알죠? 육종이 뭐예요? 이거 파는 거. 그 수박 시험용. 그렇지. 시험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자, 식물을 이런 식으로 배수성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뭐 씨가 없다던가. 씨가 없다던가 혹은 뭐 조금 더 뭐 열매가 뭐 더 크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뭐 잘 자란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이 좀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육종에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마트에서 파는 청포도 같은 거 보면 청포도에 씨가 있어 없어? 없죠. 배수체를 만들어서 키우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3N, 4N 이렇게 키워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이렇게 커지거든. 큰 애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더라라는 만들 때는 2배체와 뭐 반수체를 섞어가지고 3N을 만든다던가 2N을 섞어가지고 4N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씨 없는 수박이 대표적 우장춘 박사님 우리 우장춘 박사님 많은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수의사항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염색체의 구조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건데 구조 이상 구조 이상 구조 이상 중에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색깔을 쓰다 보니까 기분 좋게 겹치면 구조 이상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결실이라는 게 염색체 일부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염색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네 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각각은 이제 A, B, C, D 이렇게 생겼다면 결실이 된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 결실된 염색체. 결실은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생기냐면 일부가 잘려나가. 여기 끝이나 마지막에는 잘려나갈 수 있고요. 혹은 중간 부분이 잘려나갈 수 있어. 여기가 A, C, D.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사라졌어? 여기 B가 사라졌죠. 자, 결실. 유전자 일부의, 아, 유전자란 염색체 일부.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결손이 됩니다. 결손. 잘려나가는 거. 그러면 결실에 의해서 어떠한 유전병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 묘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아까 이제 뭐 있었어? 에드워드 증후군이었잖아. 에드워드.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윌리엄스 증후군이에요. 윌리엄스. 윌리엄스 증후군. 왜? 증후군. 이렇게. 이게 결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결실. 잘려나간 게 있으면 또 이제 뭔가 끼어들어온 게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복이. 초복, 중복, 말복에 그 중복이 있습니다. 자, 중복은 어떤 거냐? 이게 형체 이렇게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 염색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DNA의 일부가, DNA 염색체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쭉 길어져 버려요. 왜 길어지느냐? 여기가 A가 있었잖아요. 아까는 B가 사라졌잖아. 이번에 B가 두 개 났잖아요. C,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염색체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염색체 일부 자체가 그냥 중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중복이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결실이나 중복에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역위라고 해요. 역위. 위치 변동인데, 여기는 위치 변동. 위치가 변동하는데 어떻게 이제 위치가 변동이 되냐면 원리를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A 이렇게 역시 A, B, C, D가 있을 때 자 염색체가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질 때 한번 꽈져 이렇게 꽈집니다. 이렇게 꽈지면 이쪽에 여기 있던 염색체가 이쪽으로 가버리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버리죠. 자리가 뾰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어떤 식으로 되냐면 A, C, B, D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꽈지면서 변동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고 마지막 이제 뭐가 있냐면 전좌라는 거죠. 전좌. 전좌라는 게 있는데 전좌는 원리가 뭐냐면 그 우리 교차 있잖아요. 교차. 교차가 뭔지 알죠? 자, 이 교차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차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라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쪽에 A B, C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염색체는 어떻게 있느냐 여기는 D, E, F, G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염색체의 일부가 이제 서로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대로 A, B가 있는데 여기 밑동이 잘려와가지고 여기 밑으로 이제 뭐가 붙어? F, G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쪽 염색체 어떻게 되겠어? 여기 D, E 있었잖아. 이 밑으로 이제 뭐가 붙어요? 밑으로 이게 C가 딱 이렇게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전좌 현상이 일어나고요.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보통 걸리냐면 만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생산하면서 계속해서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백혈병에 걸리는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다른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염증의 자리가 바뀌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유전자에 의한 돌연변이도 있죠. 두 번째 뭐에 대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유전자 돌연변이. 한번 보자면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는 낫형. 첫 번째는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건데. 애초에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구조가 다르거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유전자 하나가 맡아야 갔어. 특히 이 낫형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황당한 게 그 우리 그 뉴클레오타이드 배웠죠. 그럼 염기서열이 있었잖아요. 이 염기서열이 아미노산 지정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 왜 걸리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염기가 T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A로 바뀌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그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그 염기서열 중에 딱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 딱 하나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염기서열 하나로 인해서 지정되는 코돈, 지정 암호가 달라지고요. 그를 통해 원래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딱 한 자리.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개 바뀐 거잖아. 염기 단 한 개가 바뀌어서 지금 생기는 건데 이걸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의 적혈구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원반 모양의 적혈구가 요렇게 남모양으로 딱 바뀌게 돼. 딱 봐도 되게 일 못하게 생겼잖아. 일 못하게 생겼죠. 이게 문제가 뭐냐? 산소 운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뭘 일으켜? 그냥 빈혈도 아니고 악성 빈혈을 일으켜. 악성 빈혈을 일으켜. 이러면 되게 문제가 많은 거지. 몸에 부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산소 운반율이 떨어지고 악성 빈혈을 일으키니까 생존율 자체가 높아나죠. 생존율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지. 살기 힘듭니다. 보호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낫형 적혈구 빈혈증 단 하나의 자리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는 근데 신기하게도 말라리아 내성이 있어. 이 말라리아 창궐하는 시험. 모기가 말라리아 물어서 말라리아 걸리면 만 죽거든요.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에요. 왜냐면 적혈구가 파괴를 하거든요. 붙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여기에는 말라리아 안에 있는 그 원생동물이 있어요. 이게 적혈구를 이렇게 빠바박 깨부시는 건데 못 부셔. 여기는 부착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이 나태형 석회를 빈혈증 가진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아. 나중에 유전자 풀이라는 걸 배울 텐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적혈구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거기는 발현율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케이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정상인 거지, 어찌 보면 비정상이고 사람 몸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진화에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뉴스에 들어오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페닐 케톤 뇨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 케톤 뇨증. 페닐 케톤 뇨증은 이제 뭐냐면 그 우리 몸에 페닐 알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이게 전환이 안 돼. 이게 몸속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이면 중추신경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중추 손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몸을 막 제대로 못 쓴다든지 마비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페닐케톤뇨증이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알비노증. 알비노증이라는 게 있죠. 알비노증은 뭐야?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뭡니까? 뱀파이어죠. 뱀파이어. 눈이 무슨 색? 빨강색이야. 피부 되게 하얘. 은발이죠. 이게 알비노 걸린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피부가요? 피부가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알비노는 멜라닌 합성을 못해. 피부가 되게 새하얗고 투명해요. 그러니까 피부 먹어요? 피부가 하얗다. 피를 안 먹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 눈이 빨갛고 이러니까 왠지 충혈돼 있고 피 되게 좋아하게 생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식의 폐해인데 인식의 폐해. 되게 약하신 분들이에요. 빛을 쬐면 화상 입어요. 멜라닌 없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빛을 흡수를 못해가지고 피부가 되게 약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뱀파이어 빛을 보면 어떻게 된다. 드라큘라는 빛 보면 다 죽는다고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진짜 화상 입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이런 인식의 폐해죠. 우리 이제 동물 중에도 알비노 걸리면 어때? 백사 이런 거 이제 눈 빨갛고 하얗죠. 이게 다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섬유 낭성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점액질에 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점액질에 점성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자액이나 이런 슬개즙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점도가 좀 이제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기능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헌팅턴 무독병. 헌팅턴 무독병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 무독병이에요. 무독병. 춤춰 춤춰. 근데 이게 내가 추고 싶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마팅이 갔어. 그래가지고 조절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임 통제가 안 되고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신경계 손상을 입으면 어디도 뇌도 손상을 입겠죠. 나는 치매까지 걸리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개의 세포가 마팅이 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몸에 있는 세포 자체가 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거죠.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매우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전에 뭐부터? 내 몸뚱아리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건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유전병을 어떻게 그러면 볼 수가 있겠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검사하면 돼? 가장 기본적으로 태아 검사를 제일 먼저 해야지. 내 아이는 이상이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건데 태아 검사를 할 때 내 아이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건 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이상 여부를 볼 수가 있다. 초음파 검사 딱 해서 뭔가 생김새가 좀 이상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조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초음파 검사는 이제 심장 박동수나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청진기 되면. 이제 그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자, 양수를 검사합니다. 양수. 양수에는 태아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흘러다니겠지. 이 양수에 태아의 이러한 세포,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뭘 하기도 하고, 염색체 이상 여부를 보기도 하고, 좀 더 깊이, 핵형을 봤을 땐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비싼 돈 들이면 유전자 검사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 유전자에 이상이 없느냐,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육모막 검사라는 걸 해요. 육모막이라고 하는 게 태아를 둘러싸면 막인데, 이거 여기에도 태아에 이런 체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여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태어나고 나면 이제 신생아 검사를 하죠. 신생아. 신생아 이상 있나? 신생아를 검사를 하게 되죠. 특히나 유전병 같은 경우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와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낙태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문제선 낙태를 다 하고 있지만, 낙태가 합법으로 허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태아의 발생 단계에서, 배아 발생기에 그 시기에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복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태아가 발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잘라줘야 돼. 부모 동의하에 낙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같이 다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생식 능력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적 공방으로 왔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음 중은 그 커플이 있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막았어. 주변에서 다. 너네가 낳으면 무조건 유전병이야. 아이 낳지 마.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권리가 있다. 그럼 그 아이의 인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아이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장애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접근될 수 있는 게 유전병이지. 근데 미리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을 장애를 지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닉 부이치치 아저씨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 없죠.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어. 원래 이게 입덧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약인데 그걸 먹었더니 나중에 팔다리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건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보인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보인자 검사. 보인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어제 배웠죠. 사람의 유전에서 엄마는 XX'이라 정상이야. 하지만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어.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인자라고 하잖아. 내가 혹시 내 몸 정상이지만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보인자 검사. 그러니까 이건 열성 형질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고. 자, 이런 유전병에 걸렸다면 그냥 이대로 평생 살면 너무 안타깝잖아. 뭘 해? 치료, 치료. 여러 가지 뭐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었어. 그 치료 방법이 뭐냐? 그 치료 방법이 뭐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염색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없는 유전자를 끼워넣거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자,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유전자 치료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정상인의 DNA 속에서 필요한 유용 유전자를 추출을 해. DNA 속에서 유전자를 추출을 해. 정상 유전자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바이러스에 담길 겁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있어. 특정 바이러스 삽입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환자에게 접종을 합니다. 환자에게 접종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DNA를 이제 삽입을 합니다. 유전자를 삽입하게 돼요. 끼워 넣는 거죠. 그 핵 속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 속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자신의 핵산을 가지고 역전사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RNA로 DNA를 합성을 합니다. 쫙 코팅을 해서 자기 거를 증식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한 바이러스 특성을 이용을 한 건데, 바이러스는 자기에게 있는 이 핵산을 끼워 넣는 기능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 유전자를 삽입을 시킬 수가 있어. 단,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그 여러 유전병 중에 버블보이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계통을, 면역계통, 항체 이런 걸 생산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세 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내가 죽는 거야. 버블보이즈가 뭐냐면, 그 버블이라고, 그 특수 제작된 이런 막이 있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멸균된 음식만 먹어야 되고, 공기로, 그 필터를 통과한 공기로만 숨을 쉴 수가 있어. 절대 이 공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버블보이즈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항체를 생산을 하는, 이러한 면역계를 생산을 하는 이러한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이 꽂질 않아. 다른 자리에 꼽아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요런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병을 저절로 이제 얻어버리는. 그래서 치료를 안 하면 영원히 그 공간에서 사라져버려. 확률은 낮지만 완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면역과부나 아니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돌연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로써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뭘 하겠어? 시험을 보겠죠. 열심히 1단원, 2단원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게 좋은 결과를. 나는 평균 85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최저 점수 85, 평균 85가 아니라. 인간처럼 평균 85는 누구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풀면 다 100점이잖아. 안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